삼배 안 하고 해. 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무슨 삼배 하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삼배 하고 해. 쌤은 삼배.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예. 네. 물 좀 먹을게요. 네. 제가 기도할 때는 물을 안 먹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예, 기도할 때, 예, 이거를 물을 마시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스님들 점안식 할 때 있잖아요. 복장식 한다든지 할 때만 4시간, 5시간 막 이래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날부터 이제 물 조절을 합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진짜 감로수 같네요. 이 맛이. 예. 자, 이제 진짜 수행하기 좋은 계절이 왔네요. 야, 그 무더운 여름 또, 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아주 청명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 맞이 이제 산신 기도를 올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산신이라는 이 신앙이 원래 처음부터 이제 불교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이제 토속신이 이제 불교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신이 이제 불교에 이제 흡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출가를 해서도 이렇게 산신 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도 산신기도 이렇게 절에서 드린다. 스님들이 산신기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스님이 무슨 산신기도를 해? 저는 산신기도를 예전에는 이제 무속인들만 이렇게 드리는 이제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인사 여러분들을 가보시면 해인사에 산신각이 없습니다. 산신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정견묘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국사단을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현판 이름을 산신각으로 이렇게 지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해인사 주변에 산내 암자도 역시 산신각을 따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산지 가람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약 한 70%가 산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옛날부터 우리가 옛 선조들이 이 산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실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사찰들을 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때도 우리가 부처님 살아 생전에 이제 마가다국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살아셨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통도사는 이름이 영축산 통도사. 또 부처님이 깨달은 곳 부다가야 거기는 이제 가야산이라고 해가지고 가야산 해인사. 그리고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정수산. 정수산은 어느 절? 우리 절 율곡사. 이렇게 유명한 사찰들은 다 산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이제 산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신중단에 보면 산신님들도 다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처럼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또 열심히 하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이시고, 근데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게 있으면 신통력이 있고 위신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산신이 우리가 좀 알기로는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재앙을 주는 좀 권선징악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나쁜 귀신들은 멀리 내쫓아버리는 그런 위신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산신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약창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몇 분의 신들이 나옵니까 혹시? 우리 함경 세주묘 원품에 보면 이제 39분의 신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주산신 중 주림신이라고 있어요. 우리 약창계 보면. 그게 주산신이 바로 산신님입니다. 이 산을 지키는 분이 바로 산신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상 기도를 했던 분이
바로 산신님이세요.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도 산을 지키는 분이 산신이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또 여자의 모습으로 계신 산신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손에는 또 우리가 그 기한이 기한 송이버섯, 송이버섯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영지버섯을 또 들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늘상 그 주변에는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어느 산신님들과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이죠. 근데 이 우리가 이 산신님들이 우리에게 재앙은 멀리 쫓아버리고 복을 불러다 주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은 오복이라 그러거든요. 오복. 1월 수, 2월 보, 3월 강령, 4월 유호덕, 5월 고정명이라는 게 있어요. 1월 수, 첫 번째 복은 뭐니뭐니 해도 뭐냐면 오래 사는 거. 수, 목숨이잖아요. 우리 지금 당장 빨리 오늘 열반해야 되겠다는 분, 오늘 간 짜야겠다는 분 안 계시잖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들. 요즘 다 100세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몇 살부터? 60부터. 인생은 어떻게 60부터요? 인생이 70부터지. 예전에는 60부터 했는데, 이제 100세 인생 되면서 인생은 70부터가 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오래 사는 게 이제 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활부. 오래 사는 거는 좋은데, 요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삶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를 좀 누려야지 그게 이제 복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이 무소유 무소유 이란다고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무소유는 소욕지족을 말하는 거고 아예 가지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옷도 입어야 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불교에서 부처님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신에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적 부를 누리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그 부를 가지고 내 혼자 살아 어떻게 해라? 좋은데 회양을 잘 해라.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항상 회양을 잘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3월 강령. 돈도 있고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몸이 안 따라주면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까 인사말이 이제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어디 밥 먹었나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어떻게 잘 잤어? 이러 하다가 이제는 뭐 인사말 하면 건강하시죠. 예, 별일 없으시죠. 그리고 꼭 카톡 이렇게 보내잖아. 오면 답장이 똑같아요. 거의 다. 보면 건강 잘 챙기시고 부처님 앞이 가득하십시오. 꼭 이런 거. 항상 입에 이제 건강. 그리고 예전에 조금 제가 젊을 때 30대 때는 이렇게 보살님들이 신도분들이 스님이 이제 건강 챙기라고 홍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타민 이런 거 갖다 주면 사실 잘 안 먹었어요. 주변에 조금 이제 나이 많은 도반들 준다든지 주변 사람들 이렇게 챙겨줬어요. 힘든 일 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들. 근데 40이 딱 넘어가니까 내가 먹어야 돼.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고 내 몸에 들어가기 바빠요. 그래서 먹다 보면 몸에 안 좋은 곳이 있다가도 여러 가지를 그 먹은 인연 덕분에 딱히 뭐 하나 때문에 나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섭취하고 영양제들을 섭취한 덕분에 몸이 낫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복을 우리가 뭐냐면 유호덕이라 그래요. 사람이 덕이 좀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번 해야 돼요? 아, 그 간단해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면 됩니다. 지갑을 열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입은 막 시지를 하나요. 지갑은 꽁꽁 싸매고 있으면 이 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대접을 받고 덕이 생기려면 많이 베풀고 말은 좀 줄여야 돼. 그리고 입을 자꾸 열게 되면 아무래도 허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묵은 수행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입은 조금 줄이고 말수는 그리고 항상 남에게는 많이 베푸는 게 좋죠. 그리고 손자병법에도 용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장수 중에 용감한 장수, 그 위에는 무슨 장수? 지혜로운 장수, 지장. 그 위에가 바로 덕장입니다. 덕장. 덕이 있는 장군. 그 다음에는 복장이에요. 복장. 그래서 이 덕도 역시 이 복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고정명이에요. 고정명. 잘 죽는 거. 아파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죠. 그렇게 똥칠할 때까지 자고 싶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암 걸리고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 우리 가족, 내 친구,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알지 못하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병이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죽을 때는 잘 죽는 거. 우리가, 근데 율곡사 다니는 신도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율곡사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야? 아미타 부처님이야. 우리 죽음 어디 가요? 극락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맨날 아미타불 아미타불 염불 하잖아요. 우리는 딱 임종시에 어디를 가냐면 바로 딱 KTX 타고 바로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우리 맨날 남아미타불 염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이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곡사 왔을 때 잠을 못 자겠다는 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려고 딱 누우면 딱 이 머리를 베개에 딱 받치면 자꾸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우리 왜 맨날 법당에 음악 틀어놓잖아. 남아미타불 연부 틀어놓잖아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맨날 귀까지 자꾸 남아미타불 하는데 그거 잘 됐다고. 그렇게 평상시에 연습을 해놔야지 마지막 딱 이렇게 목줄이 딱 끊길 때 그때 임종시에 그 남아미타불이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연습이 없으면 남아미타불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틈만 나면 남아미타불 염불 좀 많이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신기도를 할 때는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는 뭐 어느 불보사님 전에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산신전이라든지 뭐 칠성전 이런 데 기도할 때는 즉시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무욕적이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극정성으로. 그리고 경전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어른 스님들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신각 기도라든지 이런 칠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는 길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짧고 굵게. 짧고 굵게는 거는 그 시간에 막 그 집중을 해가지고 탁 하고 마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기도했잖아요. 또는 3일 기도하는 경우, 7일 기도하는 경우, 정말 길면 한 21일 이렇게 기도를 하지 산신기도 100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나는 산신기도만 한다 이런 분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불보살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잖아요. 중생들이 이렇든 저렇든 다 자비로 섭수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중생들이 오늘 절에 왔다가 내일 또 안 와도 좀 봐줘요. 왜? 집에서 열심히 하고 그 애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산신님들이라든지 이런 칠성님들은 부처님보다는 불보살님들보다는 사실 한 단계 밑에 있는 분이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를 할 때는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빨리 줍니다. 왜? 신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주지만 우리가 조금 게으름을 부리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조금 재앙이 따라요. 이런 말들을 옛날 어른 선생님들이 많이 했거든요. 산신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산신기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산신기도를 할 때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야지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산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에 오시면 제일 먼저 들러야 될 곳은 어디? 부처님 전에 가서 꼭 삼배를 먼저 하시고 예를 올리시고 산신각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곡사에 제가 와서 이제 처음 산신 기도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칠성 날 칠성 기도도 했는데 산신 기도는 이제 앞으로 한 봄 가을에 봄맞이, 가을맞이로 이렇게 기도를 할 예정이고요. 요즘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웃음들이 사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대면대면하고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밝지는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웃어볼까요? 박수 한번 치고. 근데 예전에 TV를 보니까 그 개그맨인가 누가 무슨 개그맨인지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나도 웃고 수요일에는 수시로 웃고 목요일에는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라졌다가도 다시 웃고 일요일에는 일부러라도 웃어라. 예. 우리가 사실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막상 이제 내가 행복해야지 막 웃을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러 박수도 치고 웃다 보면 에너지가 막 생기거든요. 일부러라도 웃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웃을 일도 많이 생기고 행복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유급사 신도부님들은 아마 앞으로 이또 산왕 대신님의 이또 가오지 매력으로 오늘 이 기도한 공덕으로 앞으로 많이 웃으시고 또 만사 형통하시기를 유급사에서 축원 올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